자, 이번 시간에는 제어판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제어판이라는 것이 있죠. 제어판을 우리가 이제 보기 기준을 작은 아이콘으로 할 것이냐, 범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제 타고 들어가는 경로라든지 이런 형태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직관적으로 좀 보기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작은 아이콘을 보기 기준으로 두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디스플레이라는 것은 텍스트 및 기타 항목의 크기를 변경하고, 그 다음에 해상도를 조정하고, 디스플레이 설정을 변경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색을 보정하고, 클리어 타입 텍스트를 조정하고, 사용자 지정 텍스트 크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여기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디스플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를 클릭하게 되면, 자, 여기 나타나는 대로 화면에 표시되는 내용을 읽기 쉽게 만든다. 그래서 어떻게 텍스트 크기 및 기타 항목을 변경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작게, 중간, 크게 이렇게 바꾸어서 텍스트 크기나 기타 항목을 변경해서 크게 보이도록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색 보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색 보정을 통해서 색이 정확하게 표시되도록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디스플레이 설정 변경을 통해서 이 디스플레이 장치에 대한 것, 그 다음에 해상도에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이 방향을 지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이제 클리어 타입 텍스트 조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화면에 표시되는 텍스트를 가독성이 높도록 읽기 쉽게 만들어주는 것인데요. 클리어 타입이라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 기술로서 기존 LCD 뭐 이런 것에서 글꼴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컴퓨터 화면에 표시되는 글자가 마치 종이 인쇄된 글자처럼 선명하고 깨끗하게 보이도록 한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디스플레이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텍스트 크기 DPI 설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용자가 이렇게 확대 또는 축소할 비율 등을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 디스플레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스템에서는 컴퓨터에 대한 기본 정보, 윈도우즈 버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프로세스, CPU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메모리와 같은 시스템 정보, 컴퓨터 이름, 그 다음에 작업 그룹, 윈도우즈 정품 인증 여부를 볼 수 있고요. 장치 관리자, 원격 설정, 시스템 보호, 고급 그 시스템 설정 등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역시 제어판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작은 아이콘으로 바꾸고요. 시스템이라는 곳이죠. 자, 얘를 클릭하게 되면 자 이렇게 이제 프로세스라든지 메모리, 그 다음에 뭐 정품 인증 여부 이런 것 등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장치 관리자를 클릭하게 되면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는 장치들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고, 또 여기에서 그 드라이버에 관련된 작업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 원격 설정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 시스템 보호라는 것도 있고, 고급 시스템 설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한번 살펴보았죠. 가상 메모리 같은 것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접근성 센터라는 것이 있는데, 그죠? 이전 버전에서 뭐 4개 필요한 옵션인가요?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장애가 있더라도 컴퓨터를 보다 쉽게 보고 듣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이죠. 그래서 컴퓨터 보기, 마우스 및 키보드 사용, 기타 입력 장치 사용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역시 우리가 제어판에 들어가서, 자, 여기인데요. 자, 아래쪽으로 조금 내리면 여기 접근성 센터라는 게 있죠. 이것을 통해서 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여기 보면은 뭐 디스플레이가 없는 컴퓨터를 사용할 때 시각장애를 위한 최적화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컴퓨터를 보기 쉽게 설정한다. 비주얼 디스플레이 최적화, 마우스 또는 키보드가 없는 신체 장애가 있을 때 대체 입력 장치를 설정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마우스를 사용하기 쉽게 설정, 마우스 또는 기타 포인팅 장치를 설정 조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아,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 이전 그 버전 윈도우즈 XP죠. XP에서는 따로따로 좀 항목을 설정하고 서로 이제 겹치지 않는다. 뭐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은 윈도우 7로 넘어오면서 기능들이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우스를 사용하기 쉽게 설정을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마우스에 관련된 것들을 지정할 수 있는데요. 자, 이때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것이 지금 우리 그 마우스를 사용하기 쉽게 설정인데요. 여기에 키보드를 사용해서 마우스 제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마우스는 좀 세밀하게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좀 불편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그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키보드의 숫자 키패드를 사용해서 화면에서 마우스를 이렇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키보드에 관련된 것이 마우스를 사용하기 쉽게 설정에 있다라는 것이 좀 헷갈릴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얘기를 드립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두루뭉술하게 기능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다라는 것도 좀 염두에 두어야 되겠고요. 자, 그다음 이제 프로그램 및 기능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윈도우즈 XP에서 프로그램 제거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프로그램 제거 또는 변경할 수 있고요. 설치 내 업데이트 볼수 있고요. 그다음 윈도우즈 기능 사용 안함 등의 기능을 역시 설정할 수가 자 있습니다. 역시 여기서 마찬가지로 그볼 수가 있는데요. 프로그램 및 기능이라는 부분이 여기 있죠. 자, 여기 클릭하게 되면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선택을 하고요. 여기 제거 또는 변경을 눌러서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설치된 업데이트 볼수 있고요. 윈도우즈 기능 사용 안함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역시 볼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 계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컴퓨터를 여러 사람이 공유할 경우 각 사용자는 고유한 파일 및 설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 계정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사용자 계정을 생성하게 되면 접근 가능한 파일 및 프로그램, 또 주요 작업에 대한 허용, 유형, 바탕화면, 배경 또는 화면 보호기 등의 개인 기본 설정이 부여가 됩니다. 각 사용자는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사용해서 자신의 사용자 계정에 액세스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시작 시스템 종료 사용자 전환을 여기 얘기를 하는 거죠. 사용자 전환. 여러 사용자가 있다면 사용자 전환을 통해서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개 이상의 사용자 계정이 있는 경우 로그 오프에서 프로그램을 닫지 않고 다른 사용자 계정으로 전환을 할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용자 계정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눌러보면 다알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클릭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용자 계정이 지금 이제 관리자 계정 하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사용자 계정을 변경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암호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정해져 있는 곳에서 암호를 만들어서 우리가 지정할 수 있고요. 다른 계정 관리를 클릭해서 새로운 계정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새 계정 만들기를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표준 사용자도 있고 관리자 계정도 있죠. 관리자 계정은 지금 하나 있으니까 뭐 굳이 만들 필요 없고요.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표준 사용자 계정을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표준 계정 사용자는 대부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다른 사용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시스템 설정이나 컴퓨터 보안을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 것만 설정하고 뭐 그렇게 할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럼 보안에 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또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글꼴이라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컴퓨터에 설치된 글꼴을 뭐 미리 보거나 삭제하고 표시하거나 숨길 수가 있겠죠. 윈도우 7에서 이 글꼴이 설치되어 있는 폴더의 위치는요. C의 윈도우즈의 폰츠라는 폴더입니다. 글꼴 파일 확장자는 FON, OTF, TTF, TTC 등이 있죠. 설치 방법이 뭐 다양하게 있는데요. 자, 설치할 글꼴을 복사한 다음에 이 글꼴 폴더에다가 붙여넣기만 해도 설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설치할 글꼴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설치를 클릭하면 됩니다. 설치할 글꼴을 글꼴 폴더, 실제로 이제 글꼴 제어판 페이지죠. 여기 끌어놓게 되면 설치할 수 있고요. 글꼴 삭제하고 싶으면 글꼴 폴더나 글꼴 제어판 페이지에서 삭제할 글꼴 선택한 다음에 두부 모음 중에서 삭제를 클릭하면 됩니다. 자, 여기 이 글꼴이라는 곳이 있죠. 이것이 이제 실제로 이제 윈도우즈의 폰츠라는 폴더에 있는 것입니다. 얘를 선택을 하고요. 삭제를 하면 되고요. 여기다 이제 끌어다 놓아도 설치가 된다. 끌어다 놓게 하면 설치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키보드와 마우스라는 것이 있는데요. 역시 키보드는 그 커서의 깜빡임 속도, 또키 재입력 시간 등의 키보드 설정을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고요. 속도는 뭐키 재입력 시간, 키 반복 속도, 커서 깜빡임 속도를 조정하고 하드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는 마우스 포인트의 속도라든지 마우스 포인트의 모양이라든지 뭐 왼손잡이 방식으로 마우스 단추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추 부분에서는 마우스 왼쪽과 오른쪽 단추 바꾸기, 뭐 포인트 및 포인트 옵션이 있고요. 자,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제어판에 들어가서 한번다 눌러보면 다알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우스 눌러보면 지금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읽을 필요도 없이 뭐가 있는지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다 파악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죠. 뭐 굳이 더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겠고요.